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전개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저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그가 만일 대권이란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월 1일 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에 기자들과 일문인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들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20대 청년들의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 압권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질의응답을 그만합시다. 면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떠드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참았고 또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기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국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은 국민들이 궁금하는 것을 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가 10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가 65%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25%입니다. 모름이나 무응답이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65%가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역할에 대해서도 민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옳다, 이렇게 본 것이 55%입니다. 특혜 의도가 없었다가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특검 필요가 72%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60대 이상이 67%, 50대가 64%, 40대가 57% 등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 같은 이재명 후보의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일어선 부분에 대해서 백윤진 시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라도 죽였거나 강도질을 하고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그냥 그만둡시다 하면 끝인가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회적 상식이 뭔지나 그분이 아십니까? 이렇게 아주 강한 반발과 불만을 피력합니다. 최창규님은 범죄를 따지는데 그만합시다. 특검하지 않으면 고개를 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주일 전에 공병호 TV가 실시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관한 여론조사는 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 즉 국민들이 그만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를 많이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95%가 국민들은 특검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완전히 덮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자체 족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직원과 민간 사업자가 뇌물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서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 초과익 한수 조항 미채택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김병욱 단장은 자신의 주장이 미흡했던지 또 한 번 강조하게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관련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속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이 같은 김병욱 단장의 해명 겸
주장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대형 비리 사건도 그야말로 없는 것으로 완전히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현재 여당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덮으려고 하겠습니까? 뭐 그야말로 선악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과연 이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여당의 선택에 대해서 약체인 야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됩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더라도 결국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당은. 여당은 또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의식할 것도 없는 것이 현재 여당의 입장이자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란 이름으로 여론을 얼마든지 여당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나 수단 방법을 그들은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나 참 의식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을 좀 더 역전시키고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시키는 데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진태 전 의원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를 영장 재청구한다고 합니다. 3인방인 남욱과 정영학도 영장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에 대한 배임 혐의도 추가 기소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두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은 결국은 할 것을 다 하면서도 꼭 몇 박자 늦어서 욕을 먹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느냐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버티고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이것도 욕 다 먹고 떠밀려 하지 말고 자진납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같은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김진태 전 의원이 피력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아주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뭉개고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냥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부터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작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겉으로는 국민들 이야기를 듣는 척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국민을 대접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작 선거 결과는 그들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깡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국민을 전혀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망설이겠습니까?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자신감이 과연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론도 만들고 선거 결과도 만들 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민심은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가장 우리의 헌법 기본질서의 골격이 사문화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는 국민들이 저는 아주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다음 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운운하는데 목을 메고 있습니다. 물론 낙관론은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정권교체는 아주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